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새만금 잼보리로부터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철수시키는 것이 보통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은 새만금 젠보리 야영장이 아주 물바다가 뻘발이 아마 됐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걸 보게 되면은 뭐 상당히 고위층들이 고심했겠지만 새만금 젠보리를 전북도에 그냥 맡기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철수 결정을 하고 처리한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마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미 기존에 매립한 곳이 있는데 정부 예산을 받아서 매립하지 않은 곳을 그렇게 급하게 여러분들 서둘러 매립을 해가지고 잼보리 기간이 장마철하고 겹치는데 당연히 뻘발이야 뻘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 잘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기야 뭐 전북도가 주관한 잼보리를 해먹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정선거에가 국회의원도 해먹고 뭐 도지사도 해먹고 시장, 군수, 구청장도 해먹는데 뭐 잼보리 가지고 좀 돈 좀 먹었다 해가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다 해먹는 거니까. 예. 그 여러분들 이 해먹은 거가 이제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뻘밭이지 않습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태풍이 피해가는 바람에. 잼보리 1일 방문센터 인근 곳곳에 여전히 빗물이 고여있다. 아마 여기는 이제 무슨 마대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한 모양인데 예산들 다 어디 썼는지 잼보리가 끝난 뒤에 준공 전북 이상한 계약서 15건이 대회가 끝났는데 수십억 정도를 지출하는 그런 전라북도가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계약 256건 가운데서 개막식 이후로 이행 완료 시점을 잡은 건수가 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사하라고 이렇게 돈 줬는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직원 3명이 있는 민주당 간부 회사에 전북도가 잼보리 일감 24억 원을 몰아줬다. 뭐 다 그렇게 산 해먹었겠습니까? 이번에 뭐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샤워장 시설이라든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내 생각에는 아마 비리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좀 가다가 뭐 특정 지역 문제니까 예, 지역 감정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적당히 또 대충 그냥 예, 오늘 보니까 새만금 잼보리의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11조 원이 투입됐는데 이것은 예, 강원도 고성이 들은 예산의 1,550배를 투입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 26억 원을 투입했는데 그거를 이제 현재 화폐 기준으로 하면은 71억 원이니까 전북도는 예, 유치를 해가 11조 원을 받고 악착같이 챙기는 거죠. 전북도가 11조 원이라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챙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아니 국회의원도 뭡니까? 사기체가 다 되는 세상인데
전북도가 11조 원이나 12조 원 좀 해먹었다가 뭐가 문제입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도 다 여러분들 선거 사기처가 다 먹는데 예산 사기 좀 쳤다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굳이 전북도를 위해서 변명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막 나온다 이야기죠.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은 문제가 된 잼버리 시설의 관리자는 모두 다 지방공무원이었다. 지방공무원이었고 오늘 사슬이 잘 다뤘네요. 문제의 본질을. 호우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에도 불구하고 야영지가 물바다가 됐다. 태풍을 우려해서 철수로 결정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그래도 전북도에서는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잼버리가 열린 부안군 잼버리장 수경지 곳곳에 물 우덩이가 생겼다. 뭐 여기에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자겠습니까?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고 대한민국 수준이 이런 거죠 지금. 110mm 정도 맞네. 110mm.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가 끝난 야영지 곳곳은 장화를 신어야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질퍽거리는 뻘밭처럼 변했다. 태풍 경보 때문에 조기 철수를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배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야영장, 폭염과 폭우에 열악한 시설, 부실한 대책과 준비, 안이한 운영은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예산 1100억 원은 2015년 일본 세계 잼버리 대예산의 3배가 넘는 거다. 그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요. 감사원이 얼마나 밝혀낼지 모르겠는데 노다주를 해먹었겠죠. 돈이 막 위에서 그냥 하늘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나라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매립이 이미 된 새만금 내 다른 부지가 많았는데 굳이 매립도 안 된 갯벌을 잼버리 행사장으로 정한 점이다. 예산 뭐 해가지고 전북도가 대회 성공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대회 유치를 새만금 매립 촉진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무튼 감사원이 새만금 그런 감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죠. 나라 꼴이 뭐 엉망진창입니다. 온 전신에 먼저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사기가장 일상이 돼 있는 거죠. 사기치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불법이나 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징계라든지 처벌이 없기 때문에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냥 물로 터져버린 거죠. 어쨌든 감사원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좀 제대로 이번에 하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가 5권까지 나와요. 많은 분들이 읽고 참정권을 수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